꼴부채 같아. 뭐 혼전이잖아, 그치? 뭐 꺼내는 거야? 에이, 설마. 설마. 와. 뭐야? 꼴부채? 에이, 꼴부채 아니야? 어, 무서웠어. 어? 꼴부채 같아. 어, 다행이다. 아니네. 그거 어, 없어요, 다행히. 밖에서 우리 보여? 보이지. 아, 진짜? 제가 아까 중앙 고속도로 신고했는데요. 빨리 좋아주세요. 계속 차에 차고 폭력적으로 대응해가지고 이분이. 네, 빨리 좋아주세요. 저게 맞는 게 내려서 같이 대응할 필요가 없어요. 절대 똑같은 위험해요. 사람 되거든요. 그냥 예. 야, 진짜 저 가는 거 아니야? 아, 진짜 저거. 네, 신고 다 찍혀 있죠? 신고하면 돼요. 그냥 가는 거 아니지? 가겠네요. 가는데? 아니 저 불박사는 어디 가지도 못하는데 이제? 예, 저렇게 하고. 가나? 가? 와이퍼 저거 와이퍼 저거 우리 거 안 돼. 와이퍼 다시 해야 된다. 후진 안 하겠지? 어. 에이, 설마. 후진하면 차 사줘야 되는데. 그래서 네. 차가 밀려서 도망가지 쉽게. 못하겠네, 그죠? 나중에 잡히더라도. 나는 저렇게 해서 어, 이제 간다. 갔습니다. 와. 가고 내려가고 와이퍼가 안 되잖아요. 와이퍼 그거 하는데 뒤에 차들이 막 무서운 상태에서 와이퍼 제대로 해갖고 네. 너무 무섭겠다. 네. 수근 씨는 할 말을 잊으셨네? 아니, 어이가 없어서 그래요. 야. 진짜 저거는요, 매우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야. 저 정도로는 어느 정도 처벌까지 가능한 거예요? 어, 보통 저 정도는 그렇게 다친 것도 아니고 이제 협박한 거죠. 네. 협박하고 내 그 와이퍼, 그다음에 사이드미러 망가뜨린 거 그런 협박하고 재물손괴 그걸로만 하면 그 처벌은 그렇게 무겁진 않아요. 오늘 벌금 좀 뭐 한 뭐 1,200만 원 그렇게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어디예요? 그런데 여기는 어디예요? 고속도로. 고속도로죠. 지금 내가 운행이 끝났나요? 안 끝났나요? 안 끝났죠. 어? 안전한 곳에 만약에 갓길에 완전히 다 차를 딱 이제 사이드까지 당기고 안 움직인 상태에서는 막 그러더라도 신고하고 기다리면 되죠. 근데 지금 차로 한 가운데잖아요. 그럼 저러다가 내가 잘못해서 깜짝 놀래갖고 이 브레이크를 밟고 있던 발이 잘못해서 가속페달을 밟을 수도 있어요. 그럼 사고 날 수도 있죠. 아직까지 운행이 끝난 게 아니에요.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처벌이 무겁습니다. 특가법에 의해서. 그래서 특가법 위반, 운전자 폭행으로, 네, 운행 중인 운전자 폭행으로 처벌이 무거워지는데 사람 다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잘했어, 안 다쳤어. 이번 사고 부산경찰청에서 철저히 수사를 했어요. 와. 구속되지는 않았지만 벌금으로 끝난 게 아니라 집행유예 정과가 남았다. 와, 정과죠. 그러면 5년 동안 저런 거를 또 했을 때는 구속되는 잡히는 거죠. 거죠. 아, 네. 징역 사는 거죠. 집행유예 그 사회생활하는데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맞아요, 네.